이제 이번 학기의 강의는 인도와 중국, 인도와 동북아, 인도와 그 동북아의 그 철학들을 배우는데, 요건 이제 지난번의 강의가 이미 출간한 책으로 했다면은 이제 이번의 강의는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그 원고의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드릴 거고,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이번 학기 강의가 그 전체 그 철학사 2권의 이제 전반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서부터 그 남북조 시대까지, 그러니까 위진 시대, 그러니까 그 중림치련이 나오는 이제 그 시대까지 한번 공부를 그 해보기로 합시다. 오늘 그 첫 번째 그 날인데, 그 철학사를 이렇게 보면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철학사가 전개가 됐죠. 그렇죠, 그죠? 근데 유라시아 대륙은 크게 그 세 부분은 아니는데, 북쪽에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안 사는 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중앙아시아고, 그 다음에 밑에가 그 이 중앙아시아는 유목민들이 살던 데고, 이 밑에는 이제 정주민들이 살죠. 정주민들이, 그죠? 그래서 동북아, 인도, 오리엔트, 그 다음에 서양, 이렇게 네 개의 큰 문화 권역으로 해서 그 발달했죠, 그죠? 그래서 철학사가 이 정주 문명을 통해서 쭉 전개가 되는데,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동과 서로 나누죠. 동과 서. 동아는 여기는 이제 동북아고, 동아시아, 넓게 말하면 동아시아고, 이건 인도고, 요거는 오리엔트 지방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한 서구, 서양인데, 동북아시아하고 서양에서는 조금 더 그 철학의 성격이 강한, 그 종교와 철학은 이제 그 관계가 복잡 미묘한데, 특히 이제 그 철학적 성격이 강한 사상들이 나왔고, 여기 두 군데에서는. 그 다음에 오리엔트하고 인도에서는 종교적인 성격이 조금 더 강한 사상이 나왔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오리엔트에서 나온 종교는 서구로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나온 종교는 이 동북아로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에서 나온 사상을 헬레니즘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거는 헤브라이즘, 또는 이제 이슬람 문명이죠.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나온 것이 힌두교하고 불교고, 그 다음에 여기 동북아시아에서는 유교와 도교가 나오죠. 그래서 그 철학사를 보면은 대략 그 고대에 수많은 철학 사상이 나와요. 이렇게. 수많은 철학 사상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의 제자백과 인도의 또 그 뭐 자이나교, 불교, 힌두교, 뭐 차르바카 이렇게 많아하고, 오렌트 지방도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종교나 이슬람교, 또 서양에서는 또 뭐 여러분 자 철학사에 나오는 그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스 굉장히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중세가 되면은 중세가 언제냐라는 건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 대체적으로 중세가 되면은 이 수많은 사상 중에서 어떤 사상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그 중심 사상으로 등장하게 되죠. 중심 사상으로. 그래서 무슨 교가 돼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꽤 강해지죠. 이렇게. 근데 뭐 공자, 맹자, 유가, 철학은 유교가 되는 거고, 좀 훨씬 종교적이 되는 거죠. 그죠? 부다의 사상은 불교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중세에는 7개의 큰 종교가 있어요. 7개.
서양은 뭡니까? 서양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일신교지 일신교. 그 다음에 서양하고 우리는 합쳐서. 그 다음에 인도는 힌두교. 그 다음에 힌두교가 불교인데 불교가 이제 일로 옮겨오죠. 그 다음에 동북아에서는 유불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근대가 되면 근대 모더니티가 되면은 이렇게 어떤 거대한 어떤 제국들, 엠파이어들. 그러니까 중세는 제국들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엠파이어의 시대입니다. 제국, 그 굵직굵직한 제국들. 그러니까 고대가, 그러니까 종교사하고 정치사는 항상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가 수많은 국가가 있다가 중세의 엠파이어로 이렇게 통일된 거하고 나란히 이제 종교도 통일된 거죠, 이렇게. 근데 근대에 오면서 갈라지죠. 유럽을 예를 들면 유럽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뭐 이탈리아 다 갈라지죠. 그러니까 종교도 갈라지지 이제 신교, 구교, 뭐 영국 성교회 다 갈라지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더니티에 이렇게 끝자락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2000년 내지 한 3000년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인류 역사를 우리가 쭉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주로 요 지역. 그리스에서 철학이 탄생하고, 그게 로마로 전해지고, 중세에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새 일신교 시대가 왔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근대로 접어드는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그죠? 이번 학기 할 건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옮겨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북아 문명. 동북아 문명을 한 학기 배우고, 그 다음 학기에는 인도에서 불교하고 힌두교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일로 와가지고, 이제 성리학 같은 걸 보는 거죠. 이렇게. 그 두 파트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저렇게 공부를 하고,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이제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서론. 이 동북아에서 철학적인 사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등장했는가라고 하는 이제 서론적인 그 이야기죠. 오늘 주로 할 얘기는 뭐냐면은 이 동북아라는 이 지역, 이 문화의 성격이 이제 전반부고, 후반부에서는 그 사,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그 넓은 의미의 지식인에 해당하는 사계층이 어떻게 추했는가,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이번 오늘 얘기할 그 내용이죠. 원래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나라가 이제 서양으로 말하면 그리스에 해당하는 거지.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 해당하는 이제 문명인데, 그래서 주로 그 동북아시아에 대한 이해는 주나라 위주로 이루어졌죠. 주나라. 근데 주나라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두 개로. 천하는 100년 정도, 정확한 연대 알 수 없지만, 천은 100년 정도에서 771년까지를 서주라고 그러고, 서주. 그러면 771년부터 221년까지를 동주라고 하죠, 동주. 서주, 동주. 항상 앞에 나온 건 서라고 그러고 뒤에 나온 건 동이라고 그래요. 장안의 수도였다가 이게 낙양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례상 그렇게 부르죠. 서한, 동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송 같은 나라는 워낙 이게 뚜렷이 남북이니까, 뚜렷해요. 그때는 이제 보통 북송, 남송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 그 두 번째 동주가 뭐냐면 춘추전국 시대예요. 그 두 번째 동주가 곧 우리가 말하는 춘추전국 시대죠. 그리고 과거에는 그 주나라 이전에 뭐 은나라가 있었고, 그 전에 하나라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잘 믿지 않았는데, 그 갑골문,
그러니까 그 거북이 등껍질이나 배껍질이나 등껍질 또는 뭐 호랑이 그 뼈에다 이렇게 새긴 글자가 발견되면서 이제 은나라도 이제는 뭐 상당히 이제 역사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아는 이제 그런 나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동북아 우리가 역사를 알게 되는 많이 알게 되는데 동북아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왕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너스티. 왕조. 우리가 그 그리스 철학 배울 적에 그리스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해양 문명이지, 해양. 에게해라는 그 바다를 한가운데 놓고 벌어지는 바다가 오히려 한가운데 있고 육지가 삥 둘러싸여 있죠. 이렇게. 해양 문명이고, 그 다음에 거대한 권력이 아닌 쬐끔쬐끔한 도시국가라고 그러지, 그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배경인데 이 동북아 지역은 가장 기본적인 그 배경이 뭐냐면은 왕조라는 거지, 다이너스티라는 건 다이너스티. 그래서 왕, 모든 왕조라, 왕조의 주인공은 당연히 왕이지. 당연히 왕이죠, 그죠? 왕조의 주인공은. 왕이라는 거는 천지인, 천지인을 하나로 쫙 깨는 이제 그런 존재. 이건 물론 나중에 해석이지만. 천지인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삼재다. 천지인 삼재. 천지인 삼재를 이렇게 한 줄로 쫙 깨는 게 왕이에요. 그래서 모든 동북아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왕을 중심으로. 예컨대, 서양 같은 경우는 연대의 분절이 딱 하나밖에 없지. 그죠? AD하고 BC. 두 개밖에 없잖아. 딱 하나잖아요. 딱 하나. 이게 뭐 예수의 탄생을 했다는 설도 있고, 뭐 로마의 무슨 뭐 그 어떤 절기에 맞춰 했다는 설도 있고, 설이 뭐 분분한데, 하여튼간에 이 요게 딱 하나잖아. 분절이. 그러니까 전후하냐, BC 얼마, AD 얼마, 간단하지. 근데 동북아에는 이런 그 기점이 없어요. 이렇게. 없어. 그런 기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리하니까 서기를 쓰는 거지. 편리하니까 그게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편하잖아, 그냥, 그지? 또 이제 서양의 영향도 많이 있고 하니까 지금 서기를 쓰는데 동양에는 그런 게 없지. 그런 기준이 없죠. 그러면 뭘 기준으로 시간을 나누지? 옛날에는 뭘 기준 나눠요? 왕의 등급, 왕의 등급이지. 세종 몇 년, 철종 몇 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왕이 바뀌면 이 우주의 시간이 바뀌는 거야. 왕이 바뀌면 이렇게 확 바뀌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연대가 끝나고 새로운 연대가 시작되는 거지. 왕이 바뀌면 이렇게. 그러니까 동양에는 이게 많지, 그냥. 굉장히 많지, 분절이 이렇게. 딱 어느 하나가 없지, 동양에는. 서양은 딱 하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냥 현대사회고, 서양을 많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보통 서기를 쓰는 거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재미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동양 중에서 가장 먼저 서양화됐죠. 일본은, 그죠? 가장 먼저. 근데 역설적으로 가장 또 그 뭐라 그럴까, 그 이 전통적이에요. 아주 묘합니다, 이게. 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걸 근대화로 알고 있죠. 근데 근대화인 동시에 왕정복구예요, 그게. 천황제를 부활시킨 거지, 그러니까. 우리 보통 메이지 유신 그러면 모더나이제이션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반쪽이고, 그게 나머지 한쪽 뭐냐면 오히려 왕정 복고야. 천황제를 복원시킨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묘한 양면성이 있죠, 일본은.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은 뭡니까? 지금도 그걸로 불러요. 지금도 천황의 그 연호로 소화 몇 년, 지금은 이제 해세지, 해세 몇 년 이렇게 부르. 지금도 다이쇼 몇 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일본 책들이 서기를 써주는 책도 있고 안 써주는 책도 있어요. 어떤 책은 아예 서기가 없어. 그
또 계산해야 돼, 몇 년인지 이렇게.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짜르느냐라는 게 세상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거는 왕조니까 당연히 왕,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왕을 중심으로. 조는 뭐죠, 조? 아침이지, 아침. 아침. 아침 조. 그러니까 왕조가 왕의 아침이야. 그래서 왕하고 신하가 전부 만나가지고 뭘 합니까? 뭘 하죠? 어? 조회라지, 조회. 조회. 네, 조회. 아침 만나는 게 아침에 만나니까 조회. 조회하는 거지, 조회. 네, 아침.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아침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조회를 하는 게 그 왕조의 가장 핵심인 거지, 그게. 그래서 왕조이고 조회인 거예요, 조회. 조회. 조회를 여는 거지. 그 왕은 반드시 남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왕의 정치를 뭐라고 하냐면은, 남면술이다, 남면술. 남면술. 남쪽을 바라보는 술. 그게 뭐냐면, 왕의 정치야, 정치. 왕의 정치는 남면술이다. 왜 남쪽을 봤을까? 해가 이렇게 비치니까, 아침에. 비치니까 왕의 얼굴이 환히 빛나 보이지, 이렇게. 그래서 나 항상 남쪽을 바라봐, 왕. 왕이 북쪽을 바라보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좀 약간 어두워 보이고. 남쪽을 바라면 용환이 쫙 빛날 거 아니야. 그래서 남면술이다, 남면술이다. 그리고 이 다이너스티라는 것은 이제 왕의 중심이니까, 왕의 중심이라는 것은 정치학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고도의 권력 집중을 함축한다. 고도의 권력 집중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는 뭡니까? 조그만 나라들의 연합체죠. 이른바 그 바실레우스지, 바실레우스들. 그러니까 바실레우스라는 게 자기네 사는 그 도시 국가에서는 왕이라 부를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가 볼 적에는 어떤 한 지역의 뭐 수장 정도? 네, 그런 정도지. 그러니까 뭐 오디세우스, 아가멤논, 뭐 디오메데스, 뭐 어? 다 저기 아킬레우스, 다 그 바실레우스들이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도 물론 아가멤논이 대장을 하지만 왕이 아닌 거지. 왕이란 킹이란 개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잖아, 맨날 그거. 자기들께서 동반은 왕이지. 왕의 왕하고 누가 신하가 서로 동등하게 막 삿대질하고 싸운다는 건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별로. 그러니까 완전 다른 시스템이에요. 고도의 권력 집중을 함축한다. 그리고 농촌 사회다. 농촌 사회. 농촌 사회라는 건 뭐냐면 정주민이지, 정주민. 해양 사회가 아니라 농촌 사회다. 농촌 사회니까 뭐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땅. 땅에 대한 그 애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절기. 절기에 대해서 예민하다든가. 이 모든 게 다 농촌 사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예민하죠. 비 오는 거에 대해서. 다 이게 이제 농촌 사회의 특징에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인여가치가 많이 생기지. 인여가치. 먹고 살, 쉽게 말하면 먹고 살고 남는 거. 쌓이니까. 쌓이니까 뭡니까? 부와 권력의 독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보통 이런 다이너스티가 없는 지역에 저런 식의 왕조가 생기는 걸 뭐라 하면 왕화한다 그래요. 왕화한다. 왕화. 그래서 그 동부화 역사는, 고대 역사는 부족들, 그러니까 조그만 부족들의 연합체가, 그러니까 부족 연합체가 어찌 보면 그 그리스 그 바실레우스 연합체하고 비슷하죠. 어찌 보면. 그게 이제
권력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뭐냐 하면 그, 저, 그 왕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왕화. 그러면서 이제 관료제, 그다음에 가부장제, 성. 그 그리스 사회는 성이 별로 없지. 뭐 아테네나 스파르타에 어마어마한 성이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정주 사회는 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모든 게 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다음에 역사 편창. 유목민들은 역사라는 게 별로 없지. 그냥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정주하니까 역사가 편찬되고, 그다음에 세금 징수 같은 게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오늘날로부터 짧게 잡아 한 5,000년, 아주 많이 잡아 만년 정도에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이 왕조는 이 모든 게 이 조를 둘러싸고 벌어지죠. 조를 둘러싸고. 그 조란 말이 굉장히 많지. 왕과 신하가 조정, 조정에서 만나서 또는 조당에 만나가지고 국사를 논하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신하나 이런 조신들이 입는 옷이 뭐냐면 조복이지, 조복. 조복, 이렇게. 조복 입고 가죠. 그래서 왕을 만나는 게 조회지, 조회. 예. 그리고 그 일이 조사고, 그죠? 예. 그리고 그 사직. 우리가 왜 뭐 사직을 보존하소서 그러나, 왜? 사직을 보존하소서. 사라는 건 뭐냐면, 요게 뭐냐면, 재단이야, 재단. 이렇게 재단, 이렇게 재단. 재단이고, 요건 뭡니까? 흙이지, 흙.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왕조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그래서 이게 모일사자지, 모일사. 모일사자. 이렇게. 그래서 사회. 이렇게? 사회. 그죠? 직은 뭐냐면 직. 직은 뭐냐면은 요건 뭐죠? 요거. 요건 뭐예요? 벼화. 곡식. 그러니까 곡식이 들어가는 건 다 이게 들어가지. 화자가 들어가 전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그 이 곡식이에요, 곡식. 곡식들. 우리 먹고 사는 곡식. 오곡. 그 중에 특히 겨장 같은 걸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사직이 이게 뭐냐면은 저 왕조를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거지.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게 직이고, 정신적으로 모인 게 사지사. 그렇죠, 그죠? 그 왕조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 우리는 같은 왕조에 속하고 한 식구다라는 걸 정신적으로 확인하는 게 사고, 사. 그 다음에 농사를 져가지고 곡식을 거둬서 먹고 사는 게 직이에요, 직. 이 두 개가 그 왕조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직을 보존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사직을 보존하소서 그런 거예요, 사직. 종묘 사직을, 종묘 사직을 보존하소서 이런 말 많이 하지, 그지? 그리고 이제, 그 왕조를 이루는 핵심 단위가 뭐냐? 성이다, 성. 왕조를 이루는 핵심 단위, 기본 단위가, 옛날에는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잖아. 인디비주얼리즘이 아니죠, 그죠? 집단적인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왕조를 이루는 그 단위가 뭐냐면 성이에요, 성. 김씨, 이씨, 뭐, 박씨, 뭐, 조씨, 성. 그 이제 성에서 분가해 나가는 게 씨지, 씨. 성과 씨죠, 이렇게. 그 구조가, 그 혈연 관계가 이제 그 아주 핵심적인 그걸 이루고 있고. 그래서 그 한 인간의 그 가치, 어떤 한 인간의 훌륭함, 어떤 인간의 아주 빼어남은 뭐냐 하면 그 성을 빛내는 거지, 자기가. 뭐, 전공을 세우든, 뭐, 훌륭한, 뭐, 시나, 뭐, 책을 쓰든, 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든 간에, 가장 핵심 뭐냐면, honor of family. 그 서양말로 하면, honor of family지. 가문의 영광. 예.
그게 이제 가장 이 동북아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지배하는 아주 핵심 그 뭐냐면 그 가치, 핵심 가치. 그래서 그런 거에 성공한, 그런 거를 성공한 걸 뭐라 그러냐면은 벌이라고 그래. 벌. 그래서 문으로 성공하면 문벌이고, 학문으로 성공하면 학벌이고, 이렇게 벌벌. 벌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아주 성공한 집안이 있으면은 문 앞에 큰 기둥을 두 개 세워놔, 이렇게. 이게 벌이야, 벌. 벌,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 헬라스 지역, 그리스 지역을 지배했던 그 아레테가 있지, 아레테. 뭐뭐 다음이. 동양에서는 주로 뭐냐면, 이, 그 가족 단, 이때 가족은 넓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 아니지. 굉장히 큰 가족이지. 옛날 그 내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우리 고향 가면은 그 동네 전체가 다 친척이에요. 근데 충북 그 영동 사람인데, 그 내가 살던 동네가 다 친척이야, 전부 다. 이 씨야, 전부 다. 이렇게. 그 이때 말하는 가족은 지금 말하는 가족이 아니야. 지금은 3명, 4명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을 말하는 거지. 그 가족. 모든 게 이제 그런 어떤 그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뭐 서양도 안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 문제, 결혼 문제가 특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식의 구조는 뭐, 그게 동북아 지역 많이 있는 건 아니겠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유난히 강한 지역이 이제 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유난히 강한 지역이 이 동북아 지역이지. 동북아 지역.